최근 시청각 기기가 점차 소형화되고 경량화됨에 따라 시청각 기기를 구성하는 소자의 크기를 줄이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에서는 대부분의 기기들이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소자와 소리의 조절을 담당하는 소자를 각각 따로 설계하기 때문에 장치의 소형화에 큰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구팀에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하나의 평면에서 색과 소리를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자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팀에서 개발한 기술은 유전 탄성체와 자연계의 포토닉 크리스탈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전기 신호를 가하면 변이를 일으키는 유전 탄성체를 통해 소리를 생성하고 조절할 수 있고 전기 신호를 통해 소자의 격자 간격을 변화시켜 특정 색을 반사시키는 가변 포토닉 크리스탈을 통해 원하는 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유전 탄성체와 포토닉 크리스탈을 결합한 소자에 AC와 DC가 합쳐진 복합 신호를 흘려주면 각각 소리와 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연구팀에서 개발한 기술은 하나의 평면을 통해 소리와 색상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높은 집적도를 실현하여 더욱 선명한 색을 표현할 수 있고 별도의 음향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 비용 또한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소리와 색상을 따로 구현하던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하나의 평면에서 소리와 색상을 동시에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디스플레이 장치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